길차장 길차장 오지 마라 길차장. Idol Man Awards is over. Idol Man forever. Forever. 앞으로 Idol Man을 찾아올 아이돌들에게 미리 인사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D-Day 208일. 88년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홍보를 위해 스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씨는 2014년부터 평창의 얼굴이 되어 광고, 예능을 모두 접수하며 올림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빅뱅 태양 씨는 평창 올림픽을 위한 음원까지 직접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한류스타 이민호, 김우빈 씨도 평창 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 걸스데이도 평창을 위해 특급 도우미로 합류했는데요. 평창 올림픽 8만 7천 명의 운영 인력인 패션 코르를 응원하는 프렌즈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된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축제에 저희가 홍보대사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88올림픽 때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저희가 쟤들이요. 저희 걸스데이의 약간 밝은 이미지를 보고서 약간 되지 않았나. 망가짐에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정신과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에 힘입어 자원봉사자들의 프렌즈가 되었다고 하죠. 역시 느낌 있다. 최근에 수영복 화보가 굉장히 화제를 받았습니다.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유라 씨만의 비법이 있나요? 저의 비법이요? 저의 비법이요? 저의 비법이요? 정말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타고났나요? 아니요. 이렇게 찍을 거야 그냥. 네. 약간 이렇게 막 늘려서 이렇게 해서 라인 살려서 찍는 모양. 허리라주는. 허리도 네. 몸을 꼬아주는. 맞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분이 영상에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는 이부장님을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 컴백하면 네. 네. 연습해서 나갈 테니까 네. 기다려 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걸스데이 활약을 기대합니다.